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시호한테 하죠. 자, 유 아빠한테 어떻게 말을 했는지, 목욕탕 청소도 내가 할까 봐서 다 지가 하고 못하게 해도 기현이 하고, 진짜 엄마같이 그렇게 해요. 하니까 더 사랑스럽고 귀엽고. 그러니까 오늘 완전 달라 보이네. 아니, 마음이 열었나? 소세지 제일 좋아하는 소세지. 어, 요거 뭔가요? 홍어래. 맛있어. 밥 먹기 와. 아이고, 어. 애썼네. 엄마 집에 왔으니 홍어도 먹어봐야 돼. 홍어. 냄새가 그냥. 나 먹으려고. 고급 요리인데, 그럼. 이거는 아주 귀여운 손님이 와야 이걸 한다는 거예요. 사실 고급 음식인데 화장실 냄새가 좀 나잖아요. 홍어가 안 먹던 사람은 진짜 못 뭐, 먹어요. 못 먹어요. 삭힌 거라서. 이거 수영이 잘 먹어. 진짜? 잘 드세요? 사실 저거 먹으면 씹을수록 달아요. 근데 이게 그건 저희 색시가 먹는 거 알고 한 며칠 거리 뒀어요. 놀랐어요, 진짜. 전 대한민국 음식 중에서 진짜 못 먹는 게 홍어예요. 이 냄새에 좀 민감해가지고. 아, 어, 이 생선전은 언제 했대? 조금 했어. 자네 먹으라고. 다 먹어야 돼? 먹긴 먹나 봐, 그래도? 전? 홍어, 홍어를 했... 아이고. 어, 다 말랐네. 네, 밥 많은 건 싫어요, 아침에. 저번에 잘 했네. 티 안 나게. 자네,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 홍어 한번 먹어봐봐. 재미야, 이거 전라도에서 홍어를 얼마나 잔치 때 홍어 안 오르면 안 먹으면... 오, 이건 냄새 안 나는데? 요즘 나온 건 얼어가지고 한 거라 드디어 막 톡 쏘는 맛이죠. 맡은 거 아니에요, 음식은. 이게 딴 생선 같으면 이렇게 상하면 못 먹지. 근데 이거는 탈이 없어. 그리고 홍어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. 빼다오까지 다 먹어. 좀 나는데? 음식은 맞는 거 아니야. 먹어봐. 근데 이거는 탈이었어. 배탈이 없어. 탈이었어. 배탈이 없어. 어우, 이제 오네. 반응 오네. 저거 정말 먹으면 코 뻥 뚫리죠. 네. 겉에만 냄새 안 나고 안에 냄새 난다. 지금 저 서울 사람들도 이거 잘 먹어. 와, 그거 맛있어? 무슨 맛인데? 이것을 보면 식욕이 땡겨. 막 언능 먹고 싶어. 와. 진짜 그래. 진짜 그래. 아, 진짜 못 먹겠어. 제사상에 꼭 홍어가 올라가잖아. 전라도에서는. 그리고 대사 측은 이제 결혼식한 잔치, 환갑잔치. 이런 거 안 오르면 반찬이 없는 걸로 알아. 잘 먹었습니다. 응. 설거지 밥 먹고 설거지는 엄마가 할게. 설거지 제가 할게요. 설거지 몇 개 돼도 안 해. 됐어. 우리 수고했으니까. 응? 아이고, 목욕탕 닦아줘서 좋구만. 목욕탕 닦아줘서. 아휴, 또 가면 서운하고 쓸쓸하지. 엄마 고생했어, 나 때문에. 고생이네. 전에가 와서 고생했지. 오고 가고. 아, 이거는 내가 들고 왔어. 나 뭐 놓고 간 거 없죠, 엄마? 몰라. 엄마 고마워. 자네가 고맙지. 여기까지 와서 다 해. 엄마 고마워. 어머머, 임서방. 잘가 수고했어. 어, 아빠. 어, 임서방. 임서방. 야, 임서방 오늘 달라 보인다. 어, 임서방 멋있다. 멋있어요. 임서방 멋있다, 엄마. 뭐 잊은 거 없어? 없어. 엄마 가게 있었어요. 수고했네. 빨리 또 조심해 가. 네. 알았어, 알았어. 네? 빨리 들어가. 빨리 비와, 비와. 빨리 뛰어, 뛰어. 알았어, 알았어. 전화할게, 이따 가면서. 서운하네, 서운해. 가서 밥 먹고 가. 어, 비와. 어. 전화해, 이따. 어, 도착하면 전화해. 어이. 어. 아니, 이제 막 표정 연구만 좀 하면 최고네요. 야, 달라 보인다, 오늘.
아니 그러니까. 너무 이쁘구만. 아, 진짜. 너무 이쁘구만. 완전히 틀려 보이네. 임성왕이 그러니까 말투가 조금 이게 좀...